예, 그러면 그 공지 드린 대로 8월 18일 날 개최됐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오전인데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은 뭐 다섯 분이 하실 텐데요. 먼저 고민정 최고위원님, 그리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발언을 하고 서동영 의원, 정필모 의원, 윤영찬 의원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민정 최고께서는 이동관의 세 가지 거짓말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법률 위반 및 고발과 관련된 사항, 서동영 의원은 학폭과 관련된 문제점,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 수장으로서의 이동관의 부적격한 언론관, 윤영찬 의원님은 이동관 홍보수석과 국정원의 결탁 문제 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지워버린 날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 언론 사찰 문건과 관련해 후보자는 모니터링 수준의 보고서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정부가 만들어도 되는 문건이냐는 질문엔 결국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사찰 문건은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증거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무고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문건 작성에 가담한 수많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2017년 국정원 수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이동관은 직권남용으로도 방송법으로도 적용할 수 없는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동관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빼도록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입사 동기이고 아는 사이니까 인정해 호소한 거죠. 기사도 결국은 나갔습니다. 라며 뭐가 문제라면서 오히려 고개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개인적으로 친한 KBS 보도국장에게 읍소했다.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송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잣대로 본다면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되었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 역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1년 전 수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 이유는 강골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칼을 들이대듯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유죄로 결론 내린 사건조차 사면을 시키며 면죄부를 주더니 이젠 칼자루까지 쥐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골검사 윤석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누리기 위해선 그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 혈안이 된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합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새빨간 거짓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 장악 관련입니다.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선 그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청문회에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하더니 추궁이 계속되자 오후엔 그런 보고서를 처음에 한두 번 가져오길래 제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상에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언론 장악 문건의 지시자로 홍보수석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작성했다. 청와대 각 수석실 등 요청부서에서 제목 및 기한을 지정해 준다. 수사보고서상의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것입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은 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했단 말입니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학폭 관련인데요.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아들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1학년 때 화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후보자 부인이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지각기록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담임 선생님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는데 후보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만 주장할 뿐 정작 담임 선생님의 참고인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떳떳했다면 검사가 생기부를 떼어보라며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을 증명하려 한 참고인과 진위를 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학폭 무마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아들 학폭 무마 의혹에도 당당한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관련입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도 후보자와 인사청탁 당사자 간의 말이 다릅니다. 후보자는 다음 날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가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도 후보자와 돈을 전달한 당사자 간의 말이 다릅니다. 후보자는 다음 날 바로 돌려줬다고 밝혀왔는데 청문회 당일 돈을 전달한 당사자가 언론에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돈을 전달한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동관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 될 뿐만 아니라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청탁대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뒤늦게 돈을 돌려줬다는 것으로 뇌물수수에 해당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하며 후보자의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는 인청에서조차 오전 오후 말이 바뀌는 것은 물론 증언자들의 말을 폄훼하며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윤 대통령에겐 거대한 늪이 될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려들어가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늪 말입니다. 임기 중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이동관 후보자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법적 공소시효가 끝났냐 남아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준법 정신,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동관 씨의 경우에는 정말로 뻔뻔한 크고 작은 이 위법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주 뻔뻔하게 후한무치하게 또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 치고 있는 이동관 씨의 그 준법정신과 법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정말로 자격이 없게 오히려 현재 저지르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법조치 등을 통해서 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청문회 할 때 우리 그 민영배 의원님은 15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걸 좀 압축을 해보니까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예, 먼저 두 개를 써놨죠. 예, 이동관 후보자가 걸어온 위법 행적입니다. 첫 번째, 예, 제일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2004년 농업계획 경영계획서를 위조해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건 허위 사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통해서 제3자가 대리 대출했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보도가 있으려고 하자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고민정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신문사에, 언론사에 전화해서 기사를 못 쓰게 하는 등 또 이런 행위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은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KBS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물어보니까 마치 방통위원장이 KBS 인사권을 행사하고 보도 내용에까지 일일이 간여하고 간섭할 수 있는 것처럼 이동관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이미 지난 시기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벌어졌던 방송법 위반 행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명백합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방송법 위반을 한 것이 명백합니다. 예, 다음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 배우자와 이동관 씨 본인이 학폭을 무마하려고 했던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이고 위반에 또 원인을 제공했겠죠. 그거는 이따 우리 이동관 서동영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실 겁니다. 네 번째로 사립학교법 위반인데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학사 운영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학사 운영에 개입하는 순간 그 이사장과 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사직을 해임하는 정도의 아주 중한 범죄인 겁니다. 이동관 씨는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전학 조치를 미뤄달라고 하는 것은 김승유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게 한 거고 실제로 김승유 이사장이 교장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명백하게 사립학교법 위반이에요. 예,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그 사립학교법 위반까지는 공소시효가 예, 뭐 없다고 쳐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법행위들에 대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위반. 이분은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과 이정문 의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뭐 세무사랑 일일이 다 따져보면서 했다고 하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거주를 장기간 했던 그 자녀에 대해서 금전을 준 것이 그거는 분명히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법 위반은 뭐, 이거는 뭐, 본인도 인정한 거죠. 그렇죠. 예, 두 달간. 그런데 뭐, 사실상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언론 보도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한겨울에 사는데, 그래, 난방비가 하나도 안 나오고,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뭐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확인이 됐고 또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한 바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는 그 시설물들은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관을 위해서 대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씨는 뭐 저자들 몇 명과 함께 국회 도서관을 출판기념일을 통해서 이용을 했어요. 2019년도에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나는 모르겠고 뭐 저자 중에 한 명이 했다. 그리고 도서관장이 허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장이 허가를 할 수는 있으나 허가를 못하는 것은
국회와 관련된 일일 경우만 도서관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허가한 겁니까?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할 것 같아서 허가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그거를 들어준 사람도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이동관 씨 같은 케이스가 국회의 국회 도서관 의원회 관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단 하나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전혀 관계없는 현역 의원도 아니고 국회 관계자도 아닌 사람이 공동주체도 아니고 단독으로 자기들끼리 명의를 걸고 했던 유일한 사례입니다. 대략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일한 사례예요. 이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의 대표 저자는 이동관이고 관련된 포스터나 이런 걸 보면 이동관 씨의 어찌 보면 대표 행사,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과거의 위법 행위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진행했던 자료 제출 거부 행위, 그리고 아까 우리 고민정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 문제와 관련한 담임 선생님과의 상반되는 진술, 그리고 배우자의 인사청탁 문제와 관련해서 그 자금의 전달자인 사람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인지 아닌지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12개 기관에 대해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서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미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위증 등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법을 어겼던 사람이 법을 계속 어깁니다. 법을 어겼던 사람이 당시에 확인돼서 단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법을 피해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동관 씨의 삶이 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면서 단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 것인지 권력을 잘 활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행위들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예, 우리 서동영 의원님, 예, 서동영 의원님 먼저 예, 하시겠습니다. 예. 예.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르쇠와 잡아떼기, 반복적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은 그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록된 폭력의 내용도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핸드폰을 빼앗아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힘약한 친구 두 명을 불러서 싸우게 하고 싸우지 않으면 두들겨 패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학교폭력 진술서를 봤냐는 질문에 이동관 후보자는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폭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뭐 일부 있었겠죠. 당시 학폭 현장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 피해자만 아니,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막말이었습니다. 정문의 당일 후보자는 또한 허위 해명과 말 바꾸기 해명을 반복하며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남의 학폭이 제기된 2012년 3월 한화고에는 당시 제도 초반으로 학폭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화고등학교에는 개교 시절인 2010년 1월 이미 학교폭력 대체 자치위원회 규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의 학폭 수준이 담임 종결이 가능한 수준이었다거나 이미 피해자들과 화해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과부의 학폭 대응 지침상 이동관 후보자 자녀의 사례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는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학폭위가 열렸어야 하고 그러나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폭위가 이동관 부부의 개입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동관 후보자, 그 남편의 권력을 적절하게 활용한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후보자 아들의 학폭은 결국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고려대학교에 수시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을 가면서 지원했던 수시 전형 모두 학폭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학폭위가 열렸었다면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그 대학을 가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사실이고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지각을 삭제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1학년 담임선생님에게는 후보자 부인에게 전화해서 사과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진술서가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거짓말로 사실을 회피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CCTV도 없었다는 등 오히려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모르쇠, 잡아떼기, 거짓말, 말 바꾸기, 오만방자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이동관 후보자를 규정한 말들입니다. 국민들의 평가로 더 이상 이동관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무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는 거의 언론관에 비춰봤을 때 차고도 넘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듯이 정권의 비판적인 자신의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는 마치 권력이 언론을 감시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된 언론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대언론 관련 직업윤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언론사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전화를 하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는 것처럼 발언까지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언론관, 직업윤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을 때 방송을 과연 어떻게 통제 관리할지 너무 뻔합니다. 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은 공영방송의 경영과 편성, 제작, 보도에 간섭할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명백히 방송법 4조, 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방송 개입 언론 통제 의혹에 대해 몰랐다, 보고받지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그렇다면 홍보수석은 허수아비였습니까? 무능 무책임을 자인하는 겁니까? 실제 그렇다면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것이고 지시하고 보고받고도 거짓말을 했다면은 명백한 위증이고 방송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관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동관 씨 스스로 위원장 후보자로서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찬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이동관 후보자의 MB정부 언론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국정원과 권력기관을 통원한 언론의 장악입니다. 이 후보자는 MB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 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통원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언론 장악의 기술자입니다. 그 시발은 2008년 8월 대변인 시절 국정원 2차장 김혜선을 최시중 방통위원장, 나경원 당시 정조위원장 조찬 자리에 부른 겁니다. 이 자리에 불러서 본인도 시인했지만 언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개시될 언론 탄압의 시발점,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가히 군부 독재 시대에 맞먹는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수한 언론 탄압을 저질렀고 그 선봉에 이동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봤듯이 이동관 후보는 자신이 벌였던 야만적 언론 탄압, 특히 국정원의 동원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도 일말의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홍보수석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국정원에 전달하고 실행 계획까지 작성했던 국정원 파견 행정관의 존재조차 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홍보수석의 결재 없이 국정원의 파견을 받을 수가 없으며 국정원 20여 명밖에 안 되는 행정관 중에 특히 한 명밖에 없는 국정원 파견관의 존재를 몰랐다?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여러 건의 문건을 수주를 받아서 홍보수석실에 수주를 받아서 전달을 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 이 행정관을 거치지 않고 보고된 문건이 바로 MBC 언론장악 문건입니다. 당시에 이 국정원 직원들의 검찰 진술을 보면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 그리고 문서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배포선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바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서는 김재철 사장한테 갈 것으로 알았다. 이동관 수석과 김재철 사장이 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이동관 수석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그것도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 파견 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본인은 알지 못했다. 지금 투명 인간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당시 경향신문의 광고 현황과 그리고 견제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청와대 언론비서관실 행정관이 요구를 하자 이거는 광고국장의 서랍을 열어봐야만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이거 누구 짓이냐? 그러니까 이 행정관이 대통령 짓이냐라고 이야기, VIP 짓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 파견 직원이 이렇게 정말 MB 정부의 이 부담이 되는 행위를 지시하면 이거 국정원장한테 보고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 모두 다 이것이 불법적이고 이것이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이 돼서 이 시대의 방송통신정책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과거에 벌였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그대로 재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사찰, 탄압, 다시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현행 법체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적 방법을 다시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관 후보가 국정원 IO의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정원이 나서서 음성적인 공작을 하지 않고서는 과거의 언론 장악 행태를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또 한 하나의 권력기관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죠.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 후보자가 된 이후에 언론의 보도들에 대해서 협박과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 YTN에서 보도한 그 본인 인사청탁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오늘 대응 방침이 나왔는데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정말 제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만큼 이와 관련해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원 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해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관련자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배소 청구입니다. 이동관 수석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저는 국정원과 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권력기관이 다시 개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이 수사했던 그 언론 장악의 생생한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동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됩니다. 언론 장악을 해도 이명박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결국 구속까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검찰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언론을 장악할 수는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언론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그 의원님들의 얘기를 다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합의가 됐을 때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된 겁니다. 첫 번째, 8월 10일 날 청문 계획서 채택하는 전체 회의를 연다. 8월 18일 인사청문회를 한다. 8월 21일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관련 의사 일정이 이렇게 그 과방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 뭐 당구장 표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채택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하지만 10시에 8월 21일 10시에 회의를 하는 것은 이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위원들의 인사청문 진행 과정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론하는 그런 회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최소한 오전 정도라도 토론을 하자라는 게 여야 간사 간의 협의였고 그 이후에 여당 간사가 위원장과 상의해서 저한테 별다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 말미에 장재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는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야 간의 간사 간의 청문보고서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마치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 합의 내용과 다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하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그 고발 조치한 것은 고발한 기관은 12개가 아니라 13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려대학교, 하나고등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통령기록관. 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기관이 뭐 80개 가까이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로 그 이들이 확인하기에도 너무 좀 심하다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13개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저희들의 말씀과 관련해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질문할 게 없죠? 아,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혹시 어쨌든 임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른 전략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다른 전략들이 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앞서 조승래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증으로 의심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내려면 수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저희로서는 수사를 위한 자료 제출조차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딘가에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언론 사찰 문건 관련해서 또 학폭 무마에 대해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이동관 후보자의 말이 위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가름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과연 임명하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KBS 이사장도 그랬고요. 방심위원장도 그렇고 또 한상아 방통위원장도 그렇고요. 명백하게 어떤 죄가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해임되거나 면직되거나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판결이 이루어져야 죄의 유무가 밝혀져야 가능하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해임시키고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안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해 줄 것을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제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등 이제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의 80% 이상,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이런 인사를 임명했다고 해서 임명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청문 과정 속에 확인된 것 그리고 청문 과정 속에 미처 확인이 되지 못했지만 또 추가로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동관 씨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증하고 그 거짓을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다 이제 방송 장악을 위한 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어쨌든 일련의 권력자들의 밀어붙이기 폭력적 추진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방심이나 방통이나 아니면 뭐 KBS 이사회나 방문진 이사회나 면직되고 했던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들을 진행한 바가 있고 또 관련해서 해당 언론단체나 이런 데서 관련된 이 고발 고소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법적 판단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도 촉구하고 하는 행동들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계세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오전에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비단 방통위가 방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해서 이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이 방송 넓게 나가서 언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는 다 현실로서 목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임명할 때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밝혀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